그녀를 다시 만난 곳은 인천국제공항. 그런데 현정화 씨, 어딜 가는 길이세요? 아, 오늘요. 그 일본의 지바. 지바에서 그 영화 시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바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경기했던 곳이라 좀 의미가 있죠. 자신의 모델로 한 탁구 영화가 개봉되면서 찾아야 할 것도 많아졌다는데요. 정화 씨를 끌어안는 이 사람, 배우 하지원 씨입니다. 영화 속에서 현정화 선수로 보냈던 하지원 씨인데요. 사실 하지원 씨를 이 영화에 직접 추천한 사람이 바로 현정화 씨였다고 합니다. 23살의 현정화를 연기한 배우 하지원. 두 사람 비슷해 보이나요? 6개월 가까이 현정화 씨에게 직접 탁구를 배우면서 친자매처럼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현정화 하면 그 경기 장면을 봤을 때 많은 팬분들이 계시고 보면서 이렇게 좋은 기운들을 얻잖아요. 그런 파이팅 넘치는 그런 좋은 기운들? 그래서 지금도 같이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고요. 되게 좋은 언니도 되고, 언니가 됐고 되게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일본 지바현. 이곳이 오늘 시사회가 열릴 지바 시민회관입니다. 일본 지바현은 1991년 당시 남북한 선수들이 단일 팀으로 구성돼 세계 선수권에 도전했던 도시인데요. 당시 경기에 참가했던 현정화 씨와 영화의 주인공들의 방문에 현지 언론의 관심도 무척 뜨겁습니다. 사실 오늘 지바에서 열린 시사회는 다른 때보다 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21년 전 남북 단일팀 선수들을 현장의 관람석에서 응원해줬던 당시의 팬들, 제1교포들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뭉클하고요. 가슴 벅찹니다. 제가 6개월 동안 현정화로 살아서 그런지 제가 20년 전에 여기에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벅차고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91년 당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던 응원단과 다시 만난 거죠. 탁구 단일팀 구성은 국토분단 46년 만에, 그리고 체육회담을 시작한 지는 28년 만에 이뤄진 값진 열매입니다. 한 팀이라고는 해도 전혀 다른 세상에서 태어나 20년 넘게 자랐으니 그 첫 만남이 얼마나 어색하고 긴장됐을까요? 그렇게 묘한 분위기 속에 남과 북의 선수들은 46일간의 동거에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거잖아요. 두 나라가 합의해서 저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진짜 만든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이벤트 같은 거였단 말이죠.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서먹서먹하고 또 북한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처음엔 들었는데 나중에 점점 들면서 친해지고 웃고 떠들고 연습할 때 그냥 땀 열심히 흘리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점수가 되느냐?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 결승. 상대는 대회 9연패를 노리던 세계 최강 중국팀이었는데요. 긴 시간의 접전 끝에 남북 단일팀은 결국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이룬 기적. 지켜보던 한민족 모두가 선수들과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한반도기가 올라가던 순간. 그날의 벅찬 감동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있죠. 시상대 제일 위에서 그 한반도기를 본 순간 진짜 이게 진짜 작은 통일인가 보다. 전 그렇게 정말 느꼈어요. 그때 체육관 전체가 다 민단과 조총련, 총련이 다 와 있었어요. 물론 한민족이죠, 그죠?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를 응원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그냥 이게 통일인가 보다, 이 자체가 네, 정말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 21년 전 작은 통일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과 함께한 자리였기에 정화 씨의 감회 역시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반가움의 인사가 이어지네요. 오랜만이. 아, 예. 네, 많이 잘 영화 잘 봤어.
브리한테 수고했어요. 그리고 끝내 정화 씨의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울어? 어? 왜 그냥 한 명이 그냥 눈물 바다네. 끝이 없어. 그분들 안 계셨으면 아마 우리가 우승 못했을걸요. 제가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그때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승했었다라고 그 얘기를 못해서 정말 좀 그랬었어요. 예, 근데 뭐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예.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 아직도 그럼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그럼요. 생각만 해도 눈물. 지금은 더 잘 나요. 왜냐면 아줌마가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겁니다. 이어지는 기자회견, 꽤 많은 일본 취재진들이 몰렸는데요. 실제 주인공은 현정아입니다. 일본 열도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그때의 장면들이 떠오르고 또 이게 오버랩이 되잖아요. 감독님 제가 진짜 발톱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나는 발톱이 없어. 그냥 연습해. 무슨 다시가 있다. 북한의 리부니 선수를 연기한 배두나 씨. 배두나 씨를 연습시키는 내내 정화 씨의 가슴엔 파트너였던 리부니 선수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졌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친구들도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계속 옆에 왔다 갔다 하고 이분이 이러고 막 하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는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됐었어요. 예. 20대 17. 남북 단일팀으로 만나기 전에는 서로 다른 국적의 라이벌로 맞서 싸웠던 현정화와 리부니. 하지만 남북 단일팀 복식조로 나선 두 선수는 그야말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는데요. 높기만 했던 만리장성의 벽을 넘을 수 있었던 힘. 같은 핏줄, 한민족이라는 동지애는 그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남쪽 선수들의 자원점을 많이 내가 보면서 나에게서 부족한 점을 거쳐나가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고. 함께 지내는 동안 정화 씨는 한 살 터울의 리부니 선수를 친언니처럼 따랐었다는데요.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란 2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두 사람의 우정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46일간의 짧은 동거는 대회와 함께 끝이 났고 예정된 이별이 찾아왔죠. 다시 보자는 말도 연락 한번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눈물로 서로를 보낼 수밖에 없던 작별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다음에 또 이런 걸 할까? 또 다시 적으로 싸워야 될 텐데 아쉽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래서 밥 한번 먹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우리는 한 번도 못 만났고 꼭 만나고 싶어요. 꼭 만날 거예요. 예.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제가 북한을 뭐 찾아가든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91년 41회 탁구대회 그때의 포스터. 아, 이제 쏠더라.